안녕하세요. 발성 코치 가지쌤입니다. 성대가 결절되면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몇주전 초대를 받아서 솔로를 하게 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깨닫게 된목안 확장과 호흡 지탱만으로 목의 통증과 소리가 갈라지는 성대 결절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음을 또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대 결절은 음성 장애의 하나인데, 목에 통증이 오고 소리를 낼때 목이 아프거나 후두에 피로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변하고 고음 발성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높은 음에서 부드러운 처리가 어렵고 이중음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것은 양측 성대가 접촉할 때 성대 접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절이 있는 부위의 진폭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단시간에 제 목소리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심각한 경우는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대 결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계속 말을 하거나 과다하게 웃거나 또 울거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던가 소리를 질렀을 때 또는 권위 있는 음성을 내기 위해서 낮은 목소리 톤으로 성대를 눌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후두의 무리한 사용도 성대 결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가르치는 동안 목에 무리가 많이 되기도 하고 갑상선, 갱년기, 육아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쉽게 재발하고 잘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프면 대부분 목을 아끼는 차원에서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은 성대 접촉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성대 결절이 생겼을 때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침묵요법을 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먼지가 많거나 공기가 나쁜 곳에서 말하는 것은 피하고 습관적인 헛기침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보다는 그냥 물을 3리터 정도 마시면 좋다고 하네요. 3리터면 꽤 많은 양인데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기 전, 잠자기 전, 성대 마사지가 좋다고 합니다.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과 음성 치료 선생님들이 성대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제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어 링크를 걸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성대 결절로 인해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도 발성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몸을 풀어주고 특히 립트릴로 스케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고 소리를 내어 자연스러운 울림이 나올 때까지 소리를 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울림이 나오면 이번에는 옥타브로 소리를 냅니다. 하고 말이죠. 물론 고음은 노력을 해도 목이 아프고 갈라져서 호흡이 뜨고 듣기에 안쓰러운 소리가 나긴 하지만 거기에 목안을 확장하고 호흡을 더욱 지탱하게 되니 중저음에서는 목이 좀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성대 결절이 왔거나 올것 같은 분들은 되도록 말을 하지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성대 마사지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세요. 헛기침이나 하는 소리는 성대를 상하게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미세먼지 많은 날씨에 목 관리 잘 하시고
노래로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